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하를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에 대해서는 자꾸 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6살 동안 일하고 1회째는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인데 감사는 자나 깨나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살 동안 일할 때도 감사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낮에 깨실 때도 감사하고 밤에 잠잘 때도 감사하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아무리 꽝꽝 닫혀 있어서 우리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고함을 쳐도 안 열리는 문이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효과를 발생합니까? 내 마음이 탁 닫혀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이 스르르 문이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닫힌 문도 감사를 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여보 감사해. 당신에게 감사해. 남편이 하루 한 번씩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 한 번씩만 여보 감사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루 한 번씩만 감사해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더 꽝꽝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입니다. 하루 한마디만 원망을 하면은 문이 꽝꽝 닫힙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 해버리십시오. 완전히 아내의 문이 꽝 닫혔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능력이 없는 남자야.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만 문을 꽝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준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냥 꽝 닫혀버리네. 원망과 불평은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오면 문 닫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다른 것으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못하게 원망, 불평, 탄식을 하도록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못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마귀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에덴에 쫓겨나고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행복을 닫는 가장 쉬운 문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미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꽝꽝 닫힌 문도 감사는 그 문을 열고 담을 흐르고 얼음을 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야로 감사하라. 낮에만 감사하니라 밤에도 감사하고 6일 동안 감사할 뿐이냐 1회째도 감사하라. 그것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 문을 열어놓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볼 수밖에 얼굴이 환하게 열렸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 여스펄 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등불 생겨나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생겨나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 생겨나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당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증폭되는 것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도 자꾸 불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원망하는 일생이고 또 불평할 일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하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아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여러분 잘한 행동을 찾아서 복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은 확대경을 들고 여러분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잘난 점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고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보아하면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확대경을 대놓고 잘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아무리 못나도 확대경을 대놓고 잘난 점을 찾아내면 그 중에 잘난 데 한 데가 있거든. 코가 하나 잘났든지 귀가 하나 잘났든지 보조개가 하나 잘났든지 이빨이 하나 잘났든지 다 잘난 것도 하나 쓰겠지 않아요. 잘난 것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덩어리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 보지 않고 잘난 것을 찾아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상을 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마귀는 못난 것 발견하는 확대경 들고서 잘난 것은 보지 아니하고 못난 것만 확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참수한다. 아주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세상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쁜 마귀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가 없고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 편에 자싹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은 좀처럼 말씀 안 합니다. 저도 직접 말씀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직접으로 내 귀에 쨍쨍 울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 선생이나 그 일행의 말로 받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이나 수요일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고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성도들만 그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귀를 기울이고 저도 회개하고 감동하고 은혜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강의할 때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집안 식구들, 가족 멤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스테인 같은 사람은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살았는데 그가 로마에 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산 분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가 로마에 와 있을 때 하루 방 안에 앉았는데 바깥에서 아들이 놀면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하거든.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애들이 자기끼리 하는 말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봐. 그러나 앉아있는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책을 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이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두 달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리고 변화받아 역사적인 위대한 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장난치면서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갑자기 아,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대로 따르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난 다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이 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바람 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바람 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춤출 때 신바람 나게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임하여가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바람 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바람 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성령바람 났다. 아주 박수치고 기쁘게 예배드리면 야 성령바람 났다. 성령바람 났다. 주의 종도 성령바람 나게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요사이 하나님은 말씀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지역장님, 구역장님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우연하게 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는 듣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그 말이 맞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라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태도로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니 사실 그 말이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삼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이웃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도 이웃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도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해서 주님 중심에 서게 되면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마음속에
산울림처럼 울려오게 되면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갠다. 보통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로서 희노애락을 표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래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씨를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동떨어져서 만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절실히 느끼는 것이 치료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다 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을 마음속에 생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꽉 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말씀을 품고 믿으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천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와서 역사해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세속적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받은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죽는 자에게 천당 영생을 주시고 말씀이 와서 역사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력을 바람으로 태가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나라도 되고 주인 백성도 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 역사하는 일이 기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변화가 온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꿇어뜨려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만 집행한다면 우리 교회 왜 와요? 교회 와서 그저 우리가 형식이나 의식 그것만 집행하고 여전히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못 살고 저주받고 여전히 불행하고 그러면서 종교만 믿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하지 않은 믿음은 역사 필요 없어요. 오면 역사가 일어나야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서 와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자꾸 변화받는 것입니다. 나쁘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케 교회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전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고 세속에서 돌아오고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주와 같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대사님과 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마귀가 세상을 점령해서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달아서 살도록 꽉 잡아놨는데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들어왔으니까 전쟁이 붙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세상 나라가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세상 나라가 쫓겨나가고 하늘 나라가 들어오니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빛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선의 나라, 악의 나라, 천국, 세상 지옥,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이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나라가 안 달라진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데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달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하는 말은 멍에라는 것은 같이 평생을 사는 결혼을 말하는 것인데 한 멍에 속에 들어가서 같이 멍에를 끌고 나가는데요. 나라가 다른 사람이 한 멍에 밑에 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세상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천당 말하고 세상으로 노는데 저 사람은 천당으로 놀고 세상으로 가는데 저 사람은 교회로 가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육정으로 합치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없이 육이 요구하기 때문에 육을 요구해 목마른 사람 물 마시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 밥 먹는 것처럼 육신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남녀간에 만나는 것은 순식간에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욕망으로 모이는 것은 욕망만 채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이 자기가 욕망이 있을 때는 상대를 이용 가치로 생각하죠. 서로 이용하고 난 다음 서로 이용 가치가 없으시면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서로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고 마음의 꿈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양편 가문에 끌려서 뭐 그렇지 않으면 학교 졸업장에 끌려서 미모에 끌려서 재물에 끌려서 신앙 제껴놓고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육신적인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이 세상에 모든 꽃이 열흘 가는 꽃이 없지 않습니까? 열흘만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아름다움은 얼마 있지 않냐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미남으로 보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야 미남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얼마 있으면 그게 그거야.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도 또 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덤덤했느냐. 솔로몬은 자꾸 이쁜 여자만 찾았는 결과에 마누라를 700명, 첩을 300명을 바꿔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난 다음에도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더니 세상에 1000명의 여자를 갈아치기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이니 왜 인생이란 것은 육체적인 욕망의 만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도 함께 참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다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하며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하겠습니까? 같이 못하지.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천국이 많이 있는 사람 속에 세상 사람이 들어오면 못 견디네죠. 못 견디네요. 예수 믿는 세계 속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도저히 못 살아납니다. 아유 몸서리가 난다. 밤낮 엎드리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몸서리가 난다. 못 견디네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또한 견디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안 따라지려면 저항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해야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감사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동안에 오늘날 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이 땅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죽일 놈, 살릴 놈 핍박은 못해요. 가끔 가다가 사이드베스로 핍박을 하지 예수 믿는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핍박을 하나 짓밟을 수 없게 되었지만 초대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국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죽였어요. 처음 가톨릭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원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죽였습니까? 절두산에서 3,0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면 더구나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 가장 큰 충돌을 받은 것은 조상제사. 다 조상제사 지냈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조상제사를 신이라고 붙여놓고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제일 먼저 문화적 충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른 종교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적인 제사 문화에 부딪힌 데다가 이미 불교나 유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세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고
우리 사회생활에 또한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하는 일을 저항하니까 그런 죄악의 세상에 부딪히고 뭐 기름이 물에 뜨듯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생을 다하고 괴로움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견뎌내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야, 어디 어느 곳에도 기독교 인류 대학, 인류 사립 대학들은 다 기독교 대학이고 어느 곳에 가나 자선 사업 단체 하는 양론이나 고아원은 다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도 오늘날 기독교 테레비 방송, 기독교 라디오 방송, 기독교 문화 출판 그리고 신문에는 우리 국민일보 쟁쟁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누비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의 관리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도지사들도 있고 군인들의 장성급이 예수 믿는 사람이 즐비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창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핍박을 많이 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빨간 카펫 깔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자랑하고 의시되면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주님 중심으로 서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으로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에 와서도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우리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 천만 명만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동포가 다 예수 믿고 나오도록 북한을 다 그리스도와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이니 구라파가 말씀을 저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독교가 형식 의식화되자 기독교 공동묘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구라파는 모든 교회가 다 볼동품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떠나면 죽어버려요. 말씀, 성령, 기도, 전도 이것이 떠나면 교회는 골동품을 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말씀 증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 안 하면 골동품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확립된 종교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메시아로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놓았지만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종교적인 제도와 체계가 딱 이루어져서 제사장, 그다음에는 율법사, 바리새교인, 사도계 교인 딱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유대 나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역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루살렘에 충만하고 유다에 꽉 때려차고 사마리아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핍박해도 자기들이 핍박하면서도 변화를 바라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핍박할 때 김익두 목사님이 온 전국에 다니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병든 자, 유교 믿는 사람도 병든 자,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도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 고쳐주는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복음 증가하는데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오늘은
뭐 줄룸발이 낳는다 그러면 줄룸발이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오늘은 특별히 그 세문안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위생이 좋지 않고 어린애들을 산파 없이 나가 가지고 자궁이 많이 늘어진 부인들이 많았어요. 자궁이 늘어진 부인들이 나는다 그냥 다 나와버렸어. 그 기록에 보니까. 그리고 유명한 것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리 갔다 하는 거지가 이제 턱이 떨어졌어요. 턱이 떨어진 거지인데 요 사이에 어떤 수술할 때면 그때는 수술도 못하니까 밥을 빌려 동량을 해가지고서 턱이 떨어져 들어 누워가지고서 꼬챙이를 쑤셔 넣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김육두 목사님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턱 떨어진 놈 나왔다 그러니까 펄펄 돌아붙었어. 그래가 이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내 턱 붙었다고 고함을 치고 동네만 돌아다니니 그걸 보고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에 지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종교인 기독교를 가지고 그냥 나와서는 사람들이 아, 네 종교 내 종교 다를 게 뭐냐, 우리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서양 종교도 받아들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 안 받아들이죠. 다른 종교는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쩐지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성령 충만, 가정도 성령 충만, 교회도 성령 충만, 그러면 사회가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유대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유대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고한 기초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말하는 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유대나라의 기독교인들처럼 너도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세상나라에서 나오니까 세상나라에 속한 데살로니가 정부를 동원해서 온 관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15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바울 선생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 자신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도 옛날에 유대인일 때는 이름이 사울로 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 말씀 하실 때 당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바울 선생도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로서 얼마나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바울 선생이 성령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 당장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며 대문으로 못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삼태기에 담아가지고서 성에서 이렇게 줄로 달아내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에도 선지자 와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주 예수는 바로 로마의 빌라도와 손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뭐 죽이는 고난은 빌라도의 손에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고발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로마 총독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빌라도가 가장 참
억울한 죄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에 보고 죄가 없는 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애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나중에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이 피, 내 손에 이 피를 묻지 않는다. 너희가 피값은 너희 책임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내준 그 죄 때문에 온 천지가 기도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마 빌라도가 지금 지옥에 앉아있어도 하루도 안 편할 겁니다. 온 세계가 빌라도 이름을 다 바랍니다. 주야로요.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고 미국이 낮이면 우리가 밤인데 낮에도 빌라도에게 밤에도 빌라도에게 참 불행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쫓겨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빌립보에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낸 것은 유대인들이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충동에서 일어나서 내리 쫓아낸 것도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내어 몰리고 쫓기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반영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것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는 환례를 받은 사람이고 너희 이방들은 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 사람은 개로 취급하니까 이방 사람과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방 사람과 같이 교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므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대결되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아주 폐쇄적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오늘날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민족이 특별히 잘난 민족이고 우리 한국민족만이 세계적인 민족이라 이런 생각하면 선민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한국민족이나 서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특별히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지연받았으나 타락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는 민족의 한계도 무너지고 거리도 무너지고 시간도 무너지고 우리 다 지구촌에서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사는 시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좁은 땅에서 너는 경상도고 너는 전라도고 너는 충청도고 너는 북한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런 것을 가지면 망조에 들리는 것입니다. 경상도가 어디 있으며 전라도가 어디 있으며 충청도 강원도 감자바위가 어디 있나 말이야. 다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 땅에서 함께 사는데 그런 차별을 두면 망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핍박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21개국에서 무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러한 선민사상 때문에 폐쇄적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만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개란 말인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선민사상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16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 선생이 유대인에게 전도할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전도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할례 같은 것 할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선민이는데 할례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안 받을 뿐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사회에서 나왔지만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믿는 것조차도 회방해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진노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것은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뿐일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래? 귀를 번쩍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체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하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제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건지려 예수 이름 알면 건져주겠다. 제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려 제가 나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려 제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저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온 세상에 풍지박성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뜯어다녔고 거기에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참사를 당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온 세계에서 유대인만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을 통해서는 사랑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선민이지만은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나게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께로만 돌아오면 어떠한 사람보다도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매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 복을 주셔서 세계 학계나 경제계를 주름잡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유대인 숫자지만은 학계나 세계에 주름잡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데살로니카의 핍박이 심해서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카에서 피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연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떠난 것은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얼굴은 떠나 있어도 늘 마음은 자식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늘 자식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어린애의 젖 먹일 때 젖이 늘 부러우면 어린애 생각에 정신이 없으니 어머니하고 옛날에 시장에 갔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떠나서 장터로 한 20리길을 가서 장이 5일장에서는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어머니가 물건을 사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이 불었어. 내 젖이 불었어. 내 동생이 지금 배고프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속으로 어머니가 젖이 부른 거하고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어머니는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면서 늘 동생 생각을 하고 젖이 불었으니 동생이 젖 먹을 때가 되었다고 빨리빨리 시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떠나시나 마음은 늘 같이. 또 서로 사랑하는 애인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얼굴이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요 사이는 애인들 보면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서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은 하루는 그 딸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전화 요금이 300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에. 전화를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보니까 딸이 미국에 있는 애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에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딸이 똑똑하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애인은 언제나 딸 보고서 먼저 전화하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먼저 전화하라. 돈 안 쓰려고 남자는. 그래서 언제나 이 여자 편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300만 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노해서 노발 대발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신앙상담학회 말했으면 너무 노하지 마라. 왜냐? 사랑하니까 돈도 헤아릴 줄 모른다. 다 이제 돈이고 아버지가 빚을 지는 건 생각할 여가가 없었다. 사랑이 앞서서 그렇다. 앞으로 조심하라 그러지 너무 꾸짖지 말라 그랬습니다만 사람이 요 사이는 마음이 있으면 전화도 같이 있다.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지 않아요. 편지를. 편지를 쓰면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요 사이는 마음만 있으면 전화더라. 그냥. 그래서 전화를 하죠. 근데 바울 선생께 그때 만일 핸드폰이 있어서 주셨더라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마 수천만 원들만쯤 전화를 했을 거예요. 대사령의 교인들에게. 왜? 내 마음이 너희에게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너희에게 항상 같이 있으므로 하루속히 얼굴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대사령의 교인을 얼마나 사랑한 증거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원한다. 열정으로 원한다. 마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얼굴도 봐야 돼요. 마음만 좋은 뭡니까? 몸도 같이 있어야지. 사람이란 것이 아, 너 마음으로 자식들이 마음으로 부모님 늘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해도 고맙지만은 공시대 가리라도 한 마리 사고서 찾아와야지. 몸으로라도 만나야지. 마음으로는 만나면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바울 선생님 열정으로 얼굴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아이 교회 내 열심히는 안 남아도 늘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열심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할 거 아니라 몸으로도 와야지 하나님 앞에. 아시죠? 몸으로 만나야지.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지만은 또 서로 시간 내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펠로십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활이 언제나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 선생이 대사령에게 한 번 두 번은 말은 여러 번이라는 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 번 대사령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 좋은 일에는 꼭 사탄이가 들러들죠. 꼭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곁에 얼렁거린 것처럼 사탄이가 막아요. 사탄이가 어떻게 봤으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정부기관을 통해서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또 바울 선생이 가려고 하면 또 아마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방을 해서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최악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 섬기고 주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과 환란이 많느냐? 그것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그대로 순탄하게 되지요. 마귀가 있으니까 자꾸 방해하지요.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것을 자꾸 회방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말씀 읽는데도 회방이 오고 내가 신방하려면 신방하는데도 회방이 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늘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물러나게 하고 승리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하나님 야훼 니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는 야훼 니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야훼 니시, 야훼 니시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또 싸움에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가 피하라 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더 짙은 것은 예수님의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소원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통 말도 귀를 기울이지만 유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상도 죽을 때 유언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첫째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증거를 하라는 것이 제일 첫째고 둘째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니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우리가 예수 전도하는 것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남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병 고쳐라. 마지막에 병 고쳐라. 이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아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었지 뭐 귀찮게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것 있느냐. 귀신 쫓아내라 눈은 안 보이는데 뭘 쫓아내란 말이고 아유 막 그냥 적당히 지나죠. 그래가지고서 귀신에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힘을 이겨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채소밭에 채소를 갖고 와서 먹었는데 채소가 노랗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뒤에 보면 진대물이 잔뜩 채소 잎에 붙어가지고서 채소에 들어오는 그 양분이 흘러 들어오는 혈맥을 혀를 꽂아서 빨아먹고 있어요. 진디물이 붙어서 있으므로 채소가 노랗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진디물을 약을 뿌려서 죽이면은 채소가 시커멓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와서 진디물처럼 들어붙습니다. 붙으면 우리 기도의 길을 빼앗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빼앗아버립니다. 평안의 길을 빼앗아버립니다. 길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운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시들 그냥 기도도 시들 말씀 읽는 것도 시들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시들 하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들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서 팔팔해지죠.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린덴 뿌리는 거예요. 농약 뿌리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다 쫓겨나가고 뭐 마음이 새로 써있는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던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말씀을 안 읽고 내가 왜 하나님의 찬미를 안 하고 감사 안 했던가 그렇게 새로워져서 가서는 또 마귀를 안 쫓아내고 또 들어붙어서 또 시들 이건 늘 주일날 와서 살아나면 일주일날 시들해져 버리고 또 와서 살아나면 또 시들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발을 걸고 여러분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여러분의 사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일을 못 되게 만드는 사탄이라 말입니다. 마음이 게을러지고 집중도 되지 않고 마음이 분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부정적인 생각 나게 하고 전부 사탄이 와서 내 길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게으른 귀신아 물러가라. 잠자는 귀신아 물러가라. 낙심하는 마음은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명하노라.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대사라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모해서 가려고만 하면은 마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막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늘 대적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